하이. 지금 34,000분께서 들어와셨습니다. 와우. 지금 8시 24분인데 지금 다 퇴근하셨나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제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습니다. 약간 작업실이 최근에 이제 또 에릭이랑 저랑 또 약간 정리를 하고 약간 좀더 꾸며봤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요새 뭐 하면서 지냅니까? 좀 더운데? 루트킹 다시 보고 있다고. 성인 됐어,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야 될 일이겠죠? 네. 이제 성인이 되셔서 재밌는 20대 생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슈슈덥 하고 있었다고. 아, 슈슈덥 너무 재밌죠. 아, 근데 너무 어려워 나한테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리듬 게임 잘 못했어요. 네, 저의 닉네임은 리듬 천재입니다. 아, 칼국수 모델 맞아요. 칼국수 또 큐의 말실수로 인한 또그 말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칼국수의 이제 멸치 칼국수 모델이 되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희 중에서는 슈슈덥 현지영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현지영 아니면 선? 제곱? 이 정도? 저는 요즘에 그 1월 1일 2일 쉬고 그다음에 뭐였지? 그다음에 바로 뭐 시상식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다녀만 가자. 아 추워 가지고. 인사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따 올게요. 올 수 있으면. 오케이. 정말 예쁘죠? 어? 방 꾸민 거 보여줬어요? 어 보였어. 아, 여기 안 보여줬는데 여기 아, 보여드릴까? 네. 네 보여주세요. 짜잔. 인형들. 와. 저희 방은 약간 좀 보랏빛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 방이 제일 예쁘다? 인정? 그치 그치. 이게 다 누구 덕분이야? 저 덕분이죠.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떨어질 뻔했다. 이거 보여줘요. 이 레인보우 이게 포인트야. 아 이거 레인보우? 이 레인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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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저희 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방이랑 뉴 방, 뉴 영훈 형 방. 그리고 연습하기 전에 맨날 여기서 자요. 시간이 좀 남았다. 근데 피곤하다 하면 여기서 좀 잠 자고 연습에 들어요. 오늘도 이제 아까 오전에 연습이 있었는데 너무 아침에 잠은 좀 잤어요. 푹 잤는데 그러니까 많이 자니까 피곤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졸려가지고 여기서 자고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된다 해서 수업 들어와서 연습하고 했습니다. 저 머리 많이 길렀죠? 머리가 진짜 안 자라는 듯 싶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길어졌네요. 호랑이즈 비하인드요. 그 98년생들끼리 이렇게 무대를 했는데 호랑이 일단은 너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첫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하기 전날. 근데 각자 연습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막 엄청 시간을 많이 내서 맞출 시간이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들 잘하시다 보니까 좋은 무대로 결과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띠라서 사실 근데 그래도 약간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호랑이띠에 대한 그런 미련 버렸어요. 호랑이띠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소띠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호랑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소를 사랑해야 하죠. 근데 호랑이 안무가 뭔가 저의 피지컬에 되게 잘 어울리는 안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도 네. 굉장히 좀 묵직하고 엄청 동작도 크게 쓰고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저랑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TMI요? 오늘 TMI는 일단은 오전에 연습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이제 좀 이따가 또 연습이 있어요. 에이, come on. 아, 더비들이 그렇게 원하던 시간. 아니 여기 댓글 장난 아니었어. 왜? 어, 영훈이 형 와달라고. 오래서 왔잖아요. 이게 돌릴래? 돌릴까? 옆으로. 다시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럴걸? 뒤로 당기자. 오래서 왔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둘이. 스케줄을 하고 왔어요. 같이 둘이서 맞네. 네, 둘이서 스케줄을 하면서 오는 중에 이제 레슨하기 전에 시간이 좀 떠가지고 아 부딪혀야겠다. 근데 형 들어올래? 그래서 맞아. 이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저희의 둘의 부딪힘을 엄청나게 아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다고. 특히 그분 그 1위 슈즈덥. 슈즈덥 1위. 근데 그분 저희 회사 이제 그 팬 매니저님께서 그 1위의 자리를 다 뺏으셨대요, 다시. 원래 그분이 모든 게 다 1위였잖아. 맞아. 근데 그분 진짜 잘해. 우리 그치? 회사분 진짜 잘해. 근데 그분 저희 회사분이 와, 진짜 왕년에 좀 하셨나 보다. 어마어마한 실력자예요. 한상열 씨도 하드 모드로 그냥 깨고. 그래, 근데 그분이 그 1위를 다 탈환하셨다고. 그래서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딱 그 그냥 아이디가 뭐지? 주연나 영훈아 V앱 좀 해 줘. 뭐였나? 그분. 자, 더비 여러분들 소원을 이뤄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V앱 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지 않나? 둘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나? 아, 진짜? 있나?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 번씩은 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멤버가 많다 보니까 내가 너랑 처음인가?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차에서 한 거 있다고요? 아, 옛날에? 단둘이는 처음이라고? 주연아, 반응이 뜨겁대. 940일 전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주현이가 스케줄 끝나고 네. 뭐 아 브이비는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야 나랑 같이 좀 하자 그분 소원 좀 이뤄드리자 해가지고 딱 오늘 이렇게 맞습니다. 잠깐이나마 브이앱을 하게 됐죠. 꼭 그 1등으로 부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1등을 탈환하십시오. 1등을 하셔서 이제 이름을 알렸으니까 그지? 처음이긴 하지 사실. 저희 방 어때요? 나 이 방 진짜 예쁜 것 같아. 형 스타일이요? 난 사실 나중에 혼자 살면 이렇게 방 꾸밀 거야. 진짜? 뭔가 완전 다크한 무드에 예쁜 조명들 많이 달아가지고. 브이앱 이제 없어진대. 아 맞아. 들었어요. 더비들한테는 진짜 안 좋은 소식 아니야?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인스타 라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V앱을 대체할 만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형은 그 이제 2022년이 됐잖아요. 뭐하고 지냈어요? 나? 너희들과 함께 했지? 그렇죠. 내가 뭘 했니? 그렇죠. 아, 너희들과 함께 했지. 내가 뭘 했겠니? 이제 2002년이 된 소감은? 2022년이 된 소감은?
그냥 쭉 잘 다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더비나 더보이즈나 그렇게 행복하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맞습니다. 아, 왜 내가 습관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네. 아, 이게 자, 주현 씨의 습관이야. 2022년은 어떠십니까? 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2022년이 됐다고 해서 약간 그러게 뭔가 새로운 느낌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아, 2022년도에 대한 느낌을 약간 계속 내 패턴이 똑같아서 그런가? 나는 거기서 한번 느꼈다. 이제 우리 아, 다 같이 카운트 셀 때. 아, 카운트 셀 때랑 이제 누가 내 나이 물어볼 때. 아, 너 몇 살이야 하면 이제 24? 25. 아, 25이구나. 25이잖아. 어떻게 해 우리? 너 반50이네? 어떻게? 근데 반50대가 뭔가 제일 슬프다. 그치? 어. 아, 이게 난 오히려 26이어서 체감이 안 가. 체감이 안 돼. 그치? 어. 괜찮아. 아, 근데 뭐 더비들은 사랑해 주겠죠. 그리고 우리만 그래요. 나이 먹는 거 아니야? 더비분들도 같이 먹어. 아, 맞아요. 같이 나이 먹어가자고요. 어린 것들이래. 삼촌 하이래. 헐. 근데 진짜 난 삼촌도 가능하겠다 생각했어. 어, 맞아 맞아. 어. 초등학생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갑자기 더보이즈 영훈 팬이야. 그건 삼촌이 있어. 오, 멋있어. 맞다, 오늘 저희 둘이 같이 사진 찍었어요. 아, 맞아. 그거 오랜만에. 아, 아니, 오랜만 아니지? 아니지. 바자, 바자. 바자 때도 찍었지. 최근, 맞다. 저희 둘이 그 바자 찍은 거 보셨나요, 화보? 아, 맞아. 엄청 많이 보셨어. 네. 다 보셨어. 바자 1월호 화보. 아, 나 그 사진이 많은데 올려야 되겠다. 안 올렸어? 아니, 둘이서 같이 찍은 거. 아, 나한테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너가 올려. 근데 바자 때 진짜 웃기긴 했는데. 뭐가? 그냥 서로 쳐다보고 이런 게. 아, 바자 때 또 이런 거 많이 했지. 이런 거. 아니, 진짜 얼굴이 이 가까이에서 얘 주인이. 아, 근데 화보 때는 그런 거 필수예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원래 현지 형이랑 그거 진짜 많이 했어. 그런 거. 어, 부끄러워. 그러면 안 돼. 근데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촬영하면 또 잘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했었지? 그거 나 힐 신은 거. 아, 힐 신고 힐 신는데 바지가 2m짜리. 그래서 내 바지 좀 젊었잖아. 그거 영상도 올라왔어. 봤어. 힐 신어본 소감 어때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불편해요. 근데. 근데 심지어 그게 힐이... 크록스에 힐 달린 건데, 아, 발렌시아가에 이제 힐이 달리는 신발인 건데 네. 크록스 느낌에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어... 걷기가. 아, 이 방은 살짝 브이앱캠이 이런 무드가 나는구나. 그렇죠. 나쁘지 않네. 그렇죠. 옆에 앉죠. 근데 옆방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 옆방 왜? 그 찬이가 산 조명이 있거든. 근데 옆방은 그 뭔가 그런 거 분위기보다 냄새가 너무 좋아. 그렇지. 개 향수 냄새걸? 찬이. 어. 아, 찬이는 진짜 지나가면 저는 제가 원래 후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나 지나가면 아, 찬이 지나간다 보다 다 알아. 진짜로. 향수 냄새가 센 걸 쓰긴 하지. 아니, 향수 냄새가 센 것보다 막 로션 냄새도 나고. 뭔지 알지? 넷플릭스 추천해주삼. 나 그거 넷플릭스 나 최근에 본 거 있어. 아, 뭔데요? 그 디카프리오 님 나오는 Don't Look Up? 어, 나 그거 봤어. 아, 봤냐? 봤어. 나 그거 1월 그 아무튼 나 쉴 때 봤어 그때. 그거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Don't Look Up. Don't Look Up. 뭔가 현시대를 보여주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어, 뭔가 그치? 나는 살짝 뭔가 그런 어마어마한 CG를 기대하면서 봤거든.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더라고. 막 이게 막 파괴되고 막 이런 장면을 기대하면서 봤는데 되게 현실을 보여주는. 좀 무서웠어, 맞지? 어. 무서웠죠. 보면서. 네.
좀 보면서 짜증도 나고 난 특히 그 대통령님 아들 아. 진짜 너무 화났어. 근데 또 혼자 살아남았잖아. 아! 아 스폰지 아! 안돼! 안돼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기억 삭제해주세요. 바로 스폰은 노노 했는데 바로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스포가 아니라서 보셔도 돼요. 사실 정말 큰 스포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결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결정적인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마치 네. 뭐 어벤져스의 누군가가 죽는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뭔가 네. 시간 때우기도 좋고 너무 그냥 영화가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되나? 보면서 네. 지루하진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그냥 와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뭔가 이런 느낌? 당신 때 뭐 했어요? 1월 1일에? 집 갔어요? 아, 집 가서 보리 보고 밥 먹고 자고 보리 보고 자고 친구 만나서 카페 갔다가 집 와서 자고 그리고 회사 오고 잘 쉬었네. 너는 어디 갔다 왔냐? 나도 집 갔다 왔어. 집 가서 밥 엄청 많이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 나도 집에만 가면은 엄마는 진짜 끊임없이 줘. 나 밥 진짜 많이 먹고 왔어. 근데 또 웃긴 거는 집 가면 순간적으로 살이 찐다? 어 맞아. 근데 스케줄 하잖아. 바로 빠져. 바로 원상 복구돼. 이게 진짜 신기해. 내가 스케줄 한다고 또 이렇게 덜 먹고 그런 건 아닌데. 아 나는 무조건 그거야. 난 이제 집에 가서도 살짝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를 절대 못해. 어차피 아, 엄마가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주고 이제 아침 먹었으면 아침 먹었다고 과해 주고 저녁 아, 먹었으면 맞아, 맞아. 저녁 먹었다고 과해 주고 진짜 맨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아, 나 그래 떡국 먹었다. 떡국 너 먹었어? 떡국 안 먹었어. 헉, 나 아직 24살이네. 그러네. 싸. 맞아요. 내일 네? 그 ED 라이브 클래스로 이제 더비들한테 매블의 연무를 알려주거든. 오시는 분? 아 오시는 분 있어요? 오시는 분? 너랑 누구야? 나랑 에릭. 아 둘이서 에릭 그 깜짝 방문했던 거 맞지? 그 현재랑 큐랑 했던 거. 아 맞아 맞아 맞지 맞지 맞지. 그때 에릭 진짜 웃겼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방문해 볼까요? 진짜? 재밌긴 하겠다. 뭐야 하는 사람 좀 있네요. 제가 엄청 저는 진짜 잘 가리킬 수 있어요. 안무 진짜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더비분들이 매버릭 알려줘. 근데 알려줘. 매버릭을 어떻게 쳐? 아 근데 좀 게임서 야 아 근데 할 수 있어요. 확실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멤버들보다 더 잘 가리켜줄 자신 있습니다. 오 근데 다들 그 말 하던데 엄청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놀랐다고. 아 멤버들이? 그러니까 더비들이. 그러니까 멤버들이 더비분들 추는 거 보고 헉, 상상이 안 간다.
더비 된 지 6일 됐어요. 아기 더비 하이. 아기 더비 아기 더비. 나 겁나 멈친데 괜찮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멈치예요. 아 저도 멈췄어요. 저도 진짜 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형 얼굴 도토리 같다는데요? 빈 있으면 더 그렇게 되는데. 아니 나는 살짝 이런 조명 무드가 싫어. 아 좋다며. 아 좋은데 좋으면서 싫다. 네. 보고 있으니까 계속. 네. 너무 어두운 느낌이야. 난 좀 환하게 더비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아 뭔가 처져? 아니 처지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차라리 이 앞에 조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아 이거. 아 영훈 얼굴 진짜 작다. 아니 내가 뒤에 있어서 그래. 아니 그래 나 진짜 형 객관적으로 네 손이 큰 거야. 내 손이 큰 거도 맞는데 네 손으로 하는 거랑 내 손으로 하는 게 천지 차이야. 아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해봐. 너 손. 아 내 뭐라고? 내 손 이렇게 하라고? 와. 근데 사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 진짜 작은 편 아니거든요. 근데 주먹이 대박이야. 주현이랑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차이 안 나네? 약간 어. 그러게 그렇게 차이 안 나네? 오 근데 진짜 영훈 형 주먹이 작다. 나 주먹이 작아. 형이 손은 길이는 긴데 이게 옆에가 작아. 맞아 나 여기가 작아. 근데 저는 옆에가 정말 넓거든요. 그러네. 그치? 아 지금 형 손보다 훨씬 커. 아 형 얼굴보다. 아니야 내가 여기 더 커. 반응이 재밌구만. 아 이제야 좀 더비분들이 부탁을 안 하겠구만. 뭘? 아유 진짜 품에 할 때마다 더비분들이 영훈아 주현이랑 브이앱 좀 해줘. 아 진짜 브이앱 좀 해줘 계속 그러시길래. 아, 전 룸메 아니 진짜 한번 하려고는 했었어요. 맞아, 근데 맞아. 제가 아, 근데... 주현이 부탁을 했었는데 응. 주현이가 그때 뭘 하고 있어가지고 딱 그 타이밍에 아쉽게 못 했었는데 그래서 딱 오늘 딱 주현이가 한다고 해서 야 그럼 오늘 하자. 네. 딱 이렇게 왔죠. 끈색 이렇게 양쪽 색입니다. 저희 오늘 같이 뭐 재밌는 촬영했는데 이제 아마 곧 올라갈 곧 거예요. 올라가서 네 그때 더비분들이 분명 좋아해 주실 거라고 그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해 아기들아, 저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아기야. 포차 비하인드. 아 포차 그거 근데 회사에서 말하지 말라 했었는데. 아니 난 많이 말했어. 아 저 근데 포차 비하인드 포차 비하인드? 그때 저희 진짜 찐이었어요 뭔가. 그치? 그때 근데 진짜 재밌긴 했지. 그때 찐으로 저희 되게 재밌게 진솔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밌었어요. 64만원 나왔다며. 64만원? 아 진짜? 나 그때 그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왜냐 우리가 결제를 안 했으니까. 어. 아 팬분들이 그 식당에 가서 물어봤나 보다. 진짜 진짜요? 진짜 그렇대요? 근데 우리는 술을 많이 안 먹고 안주를 많이 먹었어. 그치? 안주를 진짜 많이 먹었지.
제가 그때 거기서 그거 먹었었거든요. 소 대창 그 무슨 탕. 닭볶음탕? 닭볶음탕인데 소대창이 들어가 있어. 맞아. 그거 진짜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콘. 콘치즈. 저 콘치즈 진짜 사랑해요. 그 가게에 더비밖에 없다고? 진짜요? 한번 놀러 가면 더비들밖에 없는 거야? 60인분 먹었다고요? 에이 말이 안 된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막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술도 많이 먹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멤버들끼리 고기 먹으러 가도 진짜 딱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맞아요. 맥주 한 잔. 근데 60만 원어치나 나왔던 건 좀 신기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기억이 없는. 아 근데 우리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분명 안주를 6만... 엄청 먹었을 거야. 한 명당 6만 원 이상 먹은 거네. 그러네. 6만 원 정도 먹었네. 그때 취했냐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 궁금한 거. 좋아하는 술 종류가 뭐야? 저요? 저는 무조건 맥주죠. 아 진짜? 네. 와인 아니야? 아, 와인은 사실 와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와인은 뭐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한데 근데 뭔가 연습 끝나고 자기 전에 뭔가 와인 한 잔 이거는 보다는 뭔가 너무 맥주 한 캔 딱 네. 그렇습니다. 주현이의 최애를 알려드렸습니다. 형 네. 위스키잖아요. 나 알지. 같은 룸메로서. 아, 이미 더비분들한테도 싹 다 말씀드렸어. 아 하도 궁금해하시길래 오픈했구나. 포차 이게 나온 뒤로 계속 궁금해하시길래. 선우가 너무 귀여웠지 근데. 선우가 진짜 너무 웃겼어. 김선우 진짜 웃겨. 선우는 근데 진짜 아, 귀여워. 아니 그게 아니라 김선우 그때 눈만 마주치면 막 계속 웃는단 말이야. 맞아. 알지. 계속. 계속 그냥 되게 원래 선우가 막 평상시에는 막 되게 약간 뭔가 까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성격이잖아. 뭔가 이렇게 툭툭 장난치고 막 그런 성격인데 막 되게 막 허허실실 웃고 있더라고. 그리고 선우는 옆에 누가 있으면 계속 기대. 맞아 맞아. 멤버한테. 칼국수 먹어봤어요? 나 칼국수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딱 한 입 먹어봤어요. 에릭 거 뺏어서. 맛있더라. 맛있어. 아 진짜. 아 근데 냄새 좋더라고. 아 근데 에릭이 라면을 너무 못 끓여. 아 에릭이 못 끓여. 아니 진짜 에릭이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알아? 아니 나 화난다니까 걔가 끓이는 거 보면. 아 진짜 여러분 에릭이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아세요? 물이 원래 팔팔 끓을 때 면을 넣어야 되잖아. 물이 기포가 생길 때 그때 면을 넣어. 그 내가 아까 전에도 그 커피 그 라면 포트를 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면을 지금 넣어 했는데 아 이래야지 뭐 국물이 잘 우러난대나 뭐래나. 근데 아... 진짜 에릭 라면 잘 끓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못 끓여요. 네 답답할 정도로 못 끓여요. 아 왜냐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에릭이 그 짜파게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한 입 가서 먹어보려고 딱 갔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게 보통 짜파게티 맛없게 있는데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이고 한 입 먹어봤는데 제가 알던 그 짜파게티 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건 멸치 칼국수. 그렇습니다. 멸치 칼국수 어떻게 끓여도 에릭이 그렇게 맛없게 끓였는데도 어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정말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광고인답다. 멸치 칼국수 멸치 칼국수 아 내가
멸치 그 멸치로 우려낸 그 국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너 뭐 했었지? 아 에릭이 진짜 에릭이 끓인 진짜 라면 너무 좋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죠? 괜찮더라고요. 아, 맞아요. 에릭이 항상 아까 저 밖에서 칼국수 먹고 있는데 이 냄새 맡고 왔잖아. 아 그냥 냄새 좋다 했어. 나 방금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 칼국수 드세요? 네 맞습니다. 에릭이 역시 그 면을 잘 끓이죠, 이렇게. 네. 아까 딱딱하게 뭐, 잘 끓이죠. 라면 진짜 못 끓인다. 아 근데 짜파게티. 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아 왜요, 여러분? 아니 봐, 진짜 여러분. 심각해. 아니 사실,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심각해. 기포가 올라올 때 면을 넣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물이 이제 끓고 있잖아요. 면을 넣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수프 먼저 넣으시는 분들 수프부터 넣으면 안 돼요. 면 넣고. 그 다음에 끓는 와중에 수프를 넣어요. 그러면 끓으면서 이게 국물이 면과 스며들면서 같이 이제 맛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했어요? 왜 면을 왜 그 물이 끓기 시작한 1분부터 넣어요? 그건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고 저는 꼬들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지 그건 풀어진 거지. 응? 풀어서 하다가 이제 풀어진 시점에 끄진 않아요. 아니야 너는 이상한 넌 내가 확실히 아는데 너는 면에 스프가 스며들기도 전에 면을 먹어. 아니, 결론은 여러분 제가 성격이 급한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못 끓여. 잘 먹어. 근데 못 끓여도 맛있는 멸치칼국수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아 또 그 같은 농심 가족 중에 그 네. 우리가 또 즐겨 먹는 라면이잖아요. 너구리가 또 있더라고요. 아 네. 아니 또 멤버 중에 또 너구리 꼴이 있잖아요. 또 다음 꼴이. 선우. 네. 그 너구리가 제가 옛날부터 진짜 그 라수집 해먹을 때 쓰는 라면인데. 아 어쩌다가 광고가 돼버렸니? 여기까지만? 에릭이 못 끓여서 광고가 됐네요. 아 근데 실제로 이거 그 광고 그 되기도 전에 그 아, 품에 내가 그 칼국수 숙소에서 끓여먹는 거 그때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한번. 아 그래? 아 진짜? 네. 에릭은 선택받지 못했었네. 봉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칼국수 맛있습니다. 또 요새 날 추우니까 또 이렇게 먹는 거. 추운 겨울에. 네. 아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 진짜 맛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멸치 칼국수잖아요. 맞아요. 그 먹으면 이제 키가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멸치 그 성분이 아시죠? 과장하시면 안 돼요. 앉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 희망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룸메 주현 대 룸메 에릭. 와. 야, 솔직히 형 나잖아. 왠 줄 알아? 아니 형. 왠 줄 알아? 난 깔끔하잖아. 난 깔끔하잖아. 아 주현이 사실 그렇게 깨끗하진 않긴 해. 그리고 형 그거 맞죠? 형 잠시만 타이밍. 형, 우리 방에 있는 그 거울, 환자 때 거울 누가 달았어? 아 형이 다 형이 달아주긴 했지만 내가 샀잖아. 근데 그 너 거잖아. 그거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왔는데 형이 달아줬어. 그러니까 심지어 지가 설치도 못해서 내가 액세서리 박스잖아. 어? 액세서리 박스잖아. 그치. 근데 거울 앞에 형이 맨날 이렇게 라프티스 바르고 그런단 말이야. 솔직히 뭐 좋잖아, 편하잖아. 거실까지 안 나가도 되고. 그리고 방도 깨끗하고. 와 너무 어렵다. 청소기도 내가 돌리잖아. 아, 근데 생각보다 얘도 은근 조용해. 나는 얘 같이 쓰잖아. 얘 진짜 조용해. 나 혼자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거나 그냥 웬만하면 얘 진짜 조용해. 있어. 음악 틀어놓고 막 그러잖아. 아니 아니 안 그래. 저 진짜 여러분 제가 거의 주현이랑 아 그러네 둘이 비슷하네. 비슷해요? 미안하다. 비슷하니까 얘가 정리 더 잘하니까 얘가 아,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잠시 들어와서 얘기한 건데 여기 방 꾸미는 거 누구 덕분이야 다 나. 근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보여드렸어. 아 보여드렸어. 근데 만약에 저라면 왜 제가 이렇게 둘 다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영훈이 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에릭은 형 이거 좀 치워줘 이거 좀 치워줘 이런 말이야. 나 그래요? 에릭은 이제 나한테 부탁 안 하지. 왜냐면 네. 나는 내가 항상 알아서 그러니까 맞아, 내가 형... 옷 저지르는 걸 없이 그냥 깨끗하게 쓰거든. 영훈이 진짜. 형도 진짜 나랑 완전 비슷하게 엄청 깔끔해. 아 근데 나는 내 방일 정리를 해도 바로 다음 날이면 원상복구가 돼. 진짜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주현이 방 그 가봤잖아요. 주현이 방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학교에 있는 학교 다닐 때 약간 방과후 가면 약간 공부하는 방 있죠. 아니, 서로 디스전이야? 네, 약간 그 방이에요. 아니 근데 그럼 책상 아직 두고 있어? 갈색. 있어 있어. 근데 그게 그 말의 느낌이야. 그렇죠. 나 이제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방은 어때요?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난 좋아.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 이것도 내가 달고 저 내가 달고 했습니다. 이거 내가 달았지.
이거? 아, 내가 다 않았어? 했는데 너가 이것만 했지. 야 형 봐봐, 이거는요 양면 테이프만 주현이 붙인 거고, 이거 드릴 벽 두는 거 저거 조명 다 이제 내가 다 사가지고 붙이고. 저는 박수 한번 쳐주자. 사실 이게 제가 원하는 방 느낌이 아니긴 한데 난 이런 방 근데 이거 아세요? 근데 예뻐서 좋아요. 근데 이 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네. 한 여기 두 개 더 달 거예요. 오. 네, 여기 달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아니야, 기억 안 지러서 와봤어요. 향수 좀, 아니 라면 좀 맛있게 끓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고평하고 케빈이 지금 생방송을 뭘 하고 있다고 해서. 아. 네. 아, 그거 하고 있다 지금? 네. 이제 아마 9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해를 네, 종료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생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비분들 소원 이뤄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중에 또 한번 오죠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너희들 네. VIP 하고 있을 때 들어올게. 오케이 오케이.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더비 사랑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바이바이.